안녕하세요. 소프트 로보틱스 연구실을 소개하게 된 신진입니다. 한민우 교수님 아래에서 학부 연구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프트 로봇이란 무엇인지,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Creative Design and Smart Manufacture, Smart Actuators and Soft Robotics입니다. 창의적인 구조물을 설계하고 이를 제작하는 공정개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으며, 응용 분야로는 지능형 구동기와 부드러운 로봇의 개발을 주요 연구 분야로 삼고 있습니다. 네 단계의 주요 연구 키워드를 분류하면 설계, 공정, 재료, 응용 시스템 개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을 살펴보면 창의 설계 연구의 주요 키워드는 DFM, DFE, Bio-Inspired Design이 있습니다. 공정 연구의 주요 주제는 3D, 4D 프린팅, 폴리머 프로세싱, 하이브리드 매뉴팩처링이 있으며, 스마트 재료 연구는 주로 소프트, 플렉시블 매테리얼, 스마트 텍스타일스, 쉐이프 메모리 알로이즈, 컴포짓 매테리얼스, 다이렉트릭 매테리얼스 등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응용 시스템 개발 연구에는 소프트 구동기 및 소프트 센서 개발, 웨어러블 디바이스, 생물체 특성 모방 로봇, 인공 근육, 드론 등을 주요 연구 분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의 지도 교수님이신 한민우 교수님은 동국대학교 기계로봇 에너지 공학과를 졸업하시고 서울대와 하버드에서 연구를 진행하셨습니다. 교수님의 주요 연구 분야는 화면의 내용과 같으니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교수님께 상담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요 연구 키워드 중 먼저 스마트 재료 개발 및 특성 분석에 대한 내용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재료란 외부 환경에 자율적으로 반응하는 자율 반응성을 지니는 재료들을 포괄합니다. 특히 부드럽고 유연한 스마트 재료, 지능형 섬유 및 텍스타일, 형상 기억 재료, 복합 재료, 유전 탄성체 등을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 재료를 개발하고 개발한 스마트 재료의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정 연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재료를 이용하여 새로운 구조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정이 아닌 새로운 공정 기법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기존의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공정을 연구하며 특히 3D, 4D 프린팅, 폴리머 공정을 개선하고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합니다. 소프트 기계 구조물, 자연모사 로봇 등 부드럽고 유연한 스마트 재료를 사용하는 기구부는 창의로운 접근 방법이 적용된 설계 방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에 자연모사 설계, 제조 고려 설계 등을 적용한 설계 구조물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소프트 로봇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 로봇은 딱딱한 재질의 로봇과는 다르게 고무, 실리콘 등의 유연한 소재를 사용하여 외부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로봇을 말합니다. 높은 환경 적응력을 바탕으로 딱딱한 소재의 로봇이 활용되기에 부족한 반 해저 탐사, 의료, 재난 구조, 산업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프트 로봇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몇 가지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 로봇의 대표적인 작품들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 동식물들을 모방한 사례가 많습니다. 유튜브와 구글에 소프트 로봇을 검색하시면 작동 원리와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의 연구 과제로는 인공근육 패턴 활용 소프트 로봇 메커니즘과 액추에이터 생산 기술 개발, 신축성 전도체를 포함한 텍스타일 구동기 개발, 스마트 커뮤니티 폴리싱 시스템 개발이 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 재료, 공정 개발, 소프트 로봇 등 관련 분야의 연구 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장학금은 학과 참여 사업인 BK21 사업 장학금, 연구과제 참여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또한 우수 연구 성과물에 대하여 학생 연구원의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석사 연계 과정 및 석사 과정 진학에 대한 장학금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실은 석사과정 대학원생, 연구원, 그리고 5명의 학부 연구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는 스마트 연성재료, 공정개발연구, 소프트로봇 개발과 관련된 학부 연구 및 대학원 진학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프트로보틱스 연구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